안녕하세요. 이렇게 생긴 거를 썼습니다. 파라그랩에서 나오는 건데 헤드레스트에 걸쳐놓고 쓰는 카메라 같이 된대요. 오늘은 송도 센터에 여기 들어가는 핀을 받으러 갈 건데요. 어제 백신 맞기 전에 가서 주문을 해두고 결제도 하고 센터에 재고가 없다 해가지고 국내 재고만 있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고 나왔습니다. 금방 와요. 아, 그냥 방문 오신 건가요? 아니, 어떤 것 때문에 오실까요? 센터에 부품 찾으러 온 거라서. 아, 부품 찾으러 오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빨리 나오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원래 이거를 중국에서도 주문을 했는데 중국에서 산 거는 헤드 유닛 OABR인가? 그 커넥터랑 같이 있는 거를 샀거든요. 근데 하도 안 와가지고 결제를 하고 배송 조회를 해보니까 통관이 완료돼서 한진 택배로 넘어갔더라고요. 결국엔 이것도 산 거고 중국에서 온 것도 산 건데 아이고 어차피 나중에 피해줘 하려면은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거는 5개에 6,600원을 줬는데 중국에서 오는 거는 20개에 만원?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9,000만원짜리 3시리즈인데 잘 타줘야지. 제스처 컨트롤 작업을 할 건데 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 BDC랑 이쪽에 선루프 모듈. 선루프 모듈에서 선을 A필러를 따라서 쭉 보낸 다음에 BDC에서 두 개 껴주고 그리고 이거 중고로 샀는데요. 제스처 컨트롤을 하려면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 품번이. 이게 품번이 좀 많은데 이거 하나가 품번이 13개가 있어요. 사용 가능한 품번이. 제가 산 게 6131947266을 샀고요. 그리고 만약에 뜯다가 여기 커버 있는데 이거 부서진 분들은 6131939602 3. 핀은 BDC로 가는 거는 그 트렁크 작업할 때 제가 올린 0.2에서 0.35 제곱미리 핀이고요. 제스처 쪽 핀은 좀 가느다란데 나노 MQS라고 해가지고 6113-9230-107 1200원 정도 합니다.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뜯어야 되는데 일단 뜯기 전에 배터리를 빼야 됩니다. 배선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여기를 먼저 뜯어야 되는데 여기를 헤라로 먼저 뺀 다음에 속에 별 볼트가 두 개 있대요. 좌우로 그거 빼고 클립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밀어서 빼면은 빠집니다. 일단 해볼게요. 이겁니다. 이거 별 모양 있죠? 별 모양 이거 풀러주면 됩니다. 일단 T15. 뺐어, 뺐어. 여기 커넥터 4개에 물려 있는데요. 빼야 됩니다, 일단. 여기 뭐 클립으로 껴져 있거든요, 이거. 안 되는데? 됐다.
그러면 이제 핀 작업은 아 그 전에 이거 뺄 때 이렇게 껴져 있거든요. 끝에 이거 눌러서 빼면 빠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핀 작업을 여기서 6번이랑 17번의 핀을 껴야 되는데 6번은 BDC 있잖아요. 그 전동 트렁크 작업할 때 제가 캔을 못 찾아가지고 꼈던 그 BDC 8B52번 하고 여기 17번이랑 BDC 8B51번 이렇게 물려주면 됩니다. 배선 작업하기 전에 여기 뜯고 여기 BDC 쪽도 뜯어야 될 것 같아. 그게 먼저인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러면 뜯어볼까? 여기 먼저 뜯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때 기억을 좀 되살려서 어떻게 했더라? 그때도 이게 막 걸려서 안 빠졌단 말이야. 아 내가 어떻게 뺐더라? 안 되겠다. 여기 밑에를 먼저 빼고 빼보자. 아, 여기는 그 밑에 두 개 좌우로 돌리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돌려서 빼면 됩니다. 손으로 안 돌아가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 있어가지고 뭐 헤라나 일자 드라이버 넣어서 돌리면 됩니다. 뒤에 여기 후크 빼주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빼주고 헐 문제가 클립이 부서졌습니다. 여기 껴있던 게. 아, 이게 안 빠졌던 이유가 여기서 위에도 걸려있고 밑에도 걸려있어가지고 잘 안 빠진 거였어요. 클립이 박혀있는데 그걸 빼야 됩니다. 일단 클립을 뺀 게 사라졌는데 일단 좀 쉬었다 하자. 클립은 결국 못 찾았고 A필러만 좀 뜯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에어백 모양 이거를 먼저 떼야 된대요. 아 이건 또 왜 안 빠져.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도 별 그거 하나 있는데 여기는 T20일 겁니다. 맞네 T20. 되게 길어. 소리 나지 말라고 이런 것도 해놨구나. 신기해. 선을 일로 따라서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배선을 일로 좀 넘겨서 보내보자. 됐다. 이제 선은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BDC의 핀을 먼저 넣고 BDC 8B 51, 52 BDC 8B가 여기 보면은 까만 거 있거든요. 커넥터가 까만 거.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파란색 있죠. 이게 그 전동 트렁크 배선인데 거기가 49, 50이고 옆에 이제 두 개 비어있고 53, 54에 선 두 개 있는데 이거 사이에다가 껴야 됩니다. 까만색이 52, 파란색이 51 로 가면 되겠다. 이쪽은 다 됐고요. 여기 배선 정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여기 조립을 했고요. 이거를 껴줄 겁니다. 여기다가 주차 지원 시스템 고장이랑 운전자 지원 시스템. 주차 지원 시스템 그거는 전에도 그랬는데 이거는 뭐 날짜부터 좀 제대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VU 코딩을 바로 해야 되겠다. 카프도 좀 만들어주고 FZD, FFF 두 개 디텍트 카프들을 해줄 겁니다. 왜 안 되지? 뭐가 왜 안 될까? 플래싱을 해볼까 그냥?
플래싱을 하니까 그게 떴습니다. 그 뭐야 디텍트 카프 그거 하는 게 된다 이제. 헤드 유닛만 초기화를 하면은 아마 될 것 같아요. 아까 VO는 미리 넣어놨고 얘는 디텍트 카프를 해서 얘는 초기화를 했으니까 얘만 이제 초기화를 하면은 아마 제스처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BMW 로고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초기화를 해가지고 얘는 코딩을 일단 다시 해볼게요.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네? 뭐지? 이게 왜 안 되지? 불이 안 들어오지? 어 됐다. 제스처가 있나 볼까 일단. 이거 좀 일이 좀 수월하지가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하는데? 봐도 모르겠다만 열심히 해. 인사해. 나 나오는 거야? 어디가? 아 데이터.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렇대요. 아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뭐가 문제인지 나도 모르는데. 모듈이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뜨던지. 안 돼. 제가 더 정보를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샀던 게 문제인 걸로 나와가지고 다른 거를 샀는데요. 6131OA25179라는 품번의 모듈을 샀는데 20년 7월에 만든 품번입니다. 제 차는 20년 6월식이라서 그걸 쓰면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이제 셀러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바로 뜯어보자. 21년식 겁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일단은 앰비언트랑 그건 안 됩니다. 그럼 노트북을 켜서 보자. 지금 계획은 카프들을 만들어서 작동이 되는 거를 보는 게 먼저라. 해보자. 볼트는 껴두자. 오 이번에 에러가 없다. 오오오오 다시 이거를 먼저 해볼게요. 눈 찌르기. 오 뭐야 됐어 오오오 그러면 이거 오 이제 제 차도 제스처 컨트롤이 달렸습니다. 어허. 대박. 역시 그 지난번에 모듈이 문제였던 것 같아. 이거를 제가 더 싸게 샀거든요. 이거를 한 150달러? 전에 산 거는 199달러로 한 24, 5만원에서 배송비 해가지고 30만원에 샀는데 이거는 15만원에서 배송비 3, 4만원에서 한 19만원 정도에 샀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산 것보다 이게 더 최신 모듈이고 지난번에 산 거는 환불을 받으니까 결론은 19만원에 이거를 단 겁니다.
신기해, 신기해. 오호호. 전동 트렁크 할 때랑 거의 비슷한 그런 희열감을 느끼는 것 같아. 뭔가 좀 기분이 좋구만. 그러면 선루프 초기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가? 뭐가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냐? 이렇게 지 혼자 초기화를 해요, 이 스타로 하면은. 됐다, 에러코드가 없다. 제스처로 뭐가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자. 볼륨 조절은 이건 당연히 되고, 3D 뷰를 이렇게 해서. 오! 오! 오, 신기해. 이전 트랙 그런 건가? 오. 오호. 신기하다. 제대로 된 모듈을 사니까 이게 잘 되는구나. 선루프도 잘 되고. 아 맞다, 그 붙일 게 있다. 이거를 샀는데요, 이게 여기 몰딩에 붙이는 건데, 이게 그 7 시리즈는 좀 고급지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뭘 크롬 라인 몰딩이. 그래서 이거를 좀 붙여야 되는데. 이건 좀 밝을 때 가서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여. 이렇게 제스처는 또 성공을 했습니다. 한 번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거는 모듈의 문제인 걸로 나왔으니까, 애초에 정상적인 모듈을 샀더라면 그때 끝났을 텐데. 사실 제스처를 한 이유가 피에조 부저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스처는 여기서 영상이 끝나는 걸로. 피에조 부저는 사긴 했는데 겨울에 범퍼를 뜯으면 클립이 막 부서질 수도 있다 해가지고, 따뜻한 데를 가서 범퍼를 뜯거나 아니면 내년 봄이나 그때 범퍼를 뜯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일단 룸미러는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건 아직 구입을 못했어요, 비싸서. 뭐 아무튼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